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은 진짜 멋있는 차량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트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은 2인승의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88만 5천 달러의 머슬카. 듀바치는 에스턴 마틴을 모델로 만든 브랜드거든요. 고급스럽고 귀족스러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남자스러운 머슬카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니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어쨌거나 게임 속 재원은 나쁘지 않아요. 4칸 정도. 그렇다면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 납작한 형태의 프론트 그릴, 그리고 양옆에는 원형 헤드라이트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넓적한 후드 안에는 거대한 엔진을 숨기고 있죠. 옆에서 보시면 디자인도 진짜 스포티해요. 헤드라이트부터 시작되는 캐릭터 라인은 여기서부터 쭉 뒤끝까지 날아갑니다. 운전석부터 앞바퀴까지의 거리가 좀 있어요. 이쪽에는 에어덕트가 2개, 그리고 램프도 추가로 달려있고요. 사이드미러는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있고요. 얘는 아마 접히지 않을 거예요. 뒤쪽 쿠페 라인도 이쁘게 진짜 잘 빠졌어요. 차량의 후면부는 뭔가 정갈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듀바치 고급스러워 보이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여기 딸깍. 그렇지! 보시면은 후드 사이즈가 진짜 커요. 여기서 엔진을 보고 있는데 후드가 닫힌다?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요. 보시면은 5300cc의 V8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한번 꺾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공간은 넓진 않아요. 별로예요. 다음에는 내부로 볼 건데요. 내부가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목재를 이용해서 내부를 마감해줬어요. 문짝뿐만이 아니라 핸들, 계기판 그냥 전부 다. 시트도 나름 괜찮은 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의자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패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만족해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차의 단점이 있는데 천장이 조금 낮아요. 제가 엉덩이를 앞까지 빼지 않으면은 여기 탈 수가 없어요. 뭐 시트를 더 내릴 수도 없고 핸들을 돌릴 때마다 허벅지가 좀 쓸리긴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감수해야 돼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오케이. 출발트. 오마이갓. 여러분들이 이 차량이 옛날 차다 보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 휠스핀이 심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로켓마냥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가속력 진짜 좋아요. 지금 보시면 107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왼쪽 아, 여기서 조금 미끄러지네요. 뭔가 좀 머슬카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핸들링을 적당히 조절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리프트 그렇지. 여기에서 드리프트.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버퍼. 먼저 앞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앞범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클래식 뒷범퍼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어. 다음에는 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17가지고요 보시면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크럴리지 후드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캐치 앞에다가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이번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차량도 와, 진짜 이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토 이거조틱 블랙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러 한번 볼게요. 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빈티지 크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퍼뮬러 레드. 2차 색상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보시면은 내부 색상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드나이트 실버. 그 다음에 롤케이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지붕 보겠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는 1차 도색 스커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머슬카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크롬이래서 올드스쿨. 타이어 디자인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한번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우, 역시나 첫 스타트가 진짜 빨라요. 이게 스포츠 클래식이라는 게 정말로 믿기지가 않는군요. 보시면 100마일 돌파, 120마일 돌파. 요즘 나노 슈퍼카랑 비교해도 전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윌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윌리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브라바더 건틀렛 델파이어, 오셀러 스윙어, 디클라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 캐런 190Z, 브라바더 버팔로 STX, 아니스 레질 레트로 커스텀, 페가시 토레아도르, 디클라스 문빈 커스텀, 라이노 탱크 사드. 출발하트. 보시면은 제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브라보더 팔로 STX, 그리고 1등은 아니스레질 레트로 커스텀. 여러분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옛날에 출시가 된 거지만 힘이 상당히 세요. 옆에 보시면 헬파이어가 빠르게 치고 갑니다. 헬파이어 1등. 여러분들, 이번에는 모든 기술이 가능해요. 출발 스타트. 오우, 빠르네. 토레아도로 같은 경우는 부스터를 쓰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요. 어, 버팔로 윌리하니까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다른 차들이 저를 못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점점 제가 후반에서 추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레아도로 제꼈고요. 보시면 다른 차들도
아쉽게 여기서 끝. 다음에는 하수구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맨몸으로 참가한 사람도 있군요. 1 출발 스트 출발 스트 출발 출발 출발. 이게 차가 워낙 많아서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점프 나이샤 지금 제대로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와서 출발. 아이쿠 돌아가면 안되지 마. 어? 보시면 차가 전부 다 뒤집어지고 있죠.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잘 달리고 있어요. 베이그런트. 아 하수구에서 오프로드 차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는군요. 하지만 저지당했죠. 이쪽으로 와서 아이쿠 저런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우 하수구 냄새가 정말 지독해요. 1등 카마초, 2등 베이그런트, 3등은 아니스라지 레트로 커스텀,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4등.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보시면 소방차 그리고 오셀라 스윙어 여러가지 차량들이 많이 참전을 했어요. 출발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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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탈락한 사람 나오지 않겠죠? 저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다음에는 저기 있는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은 산도 쌩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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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출발. 힘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를 클래식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라피드 GT 클래식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이 진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